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며칠 동안 인생을 좀 많이 바꾸는 일들이 생겨서 좀 정리를 많이 하고 왔고요. 뭐 역시나 이 KRM 관심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제 악플러 비롯해서 뭐 가짠지도 않은 친구들이 또 불러내니까 저는 올 수밖에 없죠. 야, 근데 주식 후견인 영상 왜안 올리냐? 쫄았냐? 럼박음. 그러니까 막그 안에 있는 분들이 또 옹호해 주시작합니다. 영상 그대로 있고 추가 영상까지 올렸는데 정신승리는 니들이 왜 하냐? 유튜브 그대로인데 무슨 러브바가 이러는데 여기 아래 뭐 졌음, 주랑님 쳤음, 뭐 본인이 잘못했다 인정함, 강성주들 승리함, 많이 승리하세요. 자, 누가 호구인지 모른다면 인생이 도박판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디스인사이드 쪽으로 이제 링크 뉴비 많이 되길래 봤더니 이 헤이다라는 이제 주식 고수님 그리고 이제 뭐 엄청나게 제야의 고수님 이런 분이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링크도 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 이분 글을 읽어보니까 느끼는 게좀 많아요. 성공팔이. 저는 아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공팔이. 요즘에 좀 얘기 많이 나오는 거.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을 찾았고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 주식을 매입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매입하지 않을까.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좋은 주식 알고 있으면은 뭐 사업하는 거 아니라면은 내가 먼저 사지. 그러면서도 박의 정신을 가지고 슈퍼챗이나 정기 회원 받아서 종목 공유하면서 투자하는 게 정말 효율적일까. 뭐 저도 약간 나름 뜨끔하긴 한데, 저는 도네이션 안 터지니까 제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이분이 연달아서 글을 계속 올리셨어요. 국내 고스트 로보틱스 KRM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중요한 부분만 보면은, 향후 KRM과 사업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기사에 있는 거를 갖다가 또 캡처를 해주셨어요. 왜 원재료 생산 설비가 없다는 것을 분기 보고서에 언급했을까? 제가 이거 언급했던 영상 내용이랑 똑같죠.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남겨주셨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개발비 10억, 뭐 위대한 사족 보잉 연구개발비 10억이다. 자, 그리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12%를 매각을 했다. 최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12%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세력주에다가 넘기고 있다. 그요 도표를 보면은 KRM CB 흐름 이렇게 되어 있죠. 4회차 800억 규모, 그다음 5회차 200억 규모를 갖다가 채모피아 인베스트, 여기 뭐 지난 영상에서 제보해 주신 분이 얘기를 하셨던 그 W라보, 지금 자청님과 상당히 이야기가 있는 그 레스토랑을 뭐이 부회장님이 인수를 하셨죠. 그래요.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런 거래가 있더라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합법적인 거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328억 원이 이제 베트라 기술 조합의 6인으로 갔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 로봇 회사가 부동산을 뭐 이렇게 투자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동이니까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땅은 무조건 간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지 왜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다. 좋아. 가자.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뭐 재미없는 이 KRM에 대해서 할건더 이상 없어요. 왜냐면 공시조차 나오지 않는 회사기 때문에 할건 없고, 사업 보고서 나오면 그때 가서 하든가 하고. 자, 과거에 HLB로 다시 돌아가서 이 한성크린텍이 HLB의 모태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자, 계열회사 추가 2008년 12월 달 HLB 이런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부터 진양곤 회장이 이제 취임을 하고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나갔다. 나가서 만든 게 HLB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여기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데 리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들어와요. 여기가 어떤 회사를 영위를 하느냐? 유사 투자 자문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죠. 뭐 라더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는 회사들이 여기 있는 상장 회사나 여러 가지들 들어와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느냐? 돈을 벌었어. 근데 이게 저도 있어봐서 알지만 이게 노력에 대비해서 상당히 쉽게 버는 돈입니다. 뭐 제조업이나 기술 개발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쉽게 버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그 눈먼 돈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죠. 근데 뭐 연관 없는 사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슨 뭐 패션 회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음식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회 상장 회사들이 타겟팅이 되는 회사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본업이 반도체 회사야. 반도체 회사인데 갑자기 로봇을 하겠대.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 반도체, 이 반도체를 통해서 로봇을 한다. 뭐될수 있긴 한데, 근데 그 로봇 회사가 부동산을 샀어.
아, 이거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본법 될 거 아무것도 없고, 이 회사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뭐, 요런 식으로 유사투자 자문업도 이 회사에 인수가 들어왔다. 좀 더 봅시다. 리치 커뮤니케이션즈 하이셀과 합병 통해서 우회상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이셀 문양근 대표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간단한 거 읽어보면 로또 정보 업체 서비스인 리치 커뮤니케이션즈가 코스닥 상장 기업 하이셀과 합병을 통해서 우회상장을 추진한다. 여러분들 이게 로또 번호를 갖다가 월결제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좀 있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거 조합할 돈으로 차라리 그냥 로또를 좀 더 사지. 뭐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코스닥 직상장을 추진했지만 사행산업의 특성상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우회상장을 했다. 직원 50명 넘는 기업형 번호 제공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영민 씨는 로또 전문가다. 이거 발음이 좀 안 좋네요. 2002년 12월 국내에 로또가 도입된 뒤에 꾸준히 당첨번호 연구를 분석해오고 있다. 조금만 분석하면 1등에 당첨될 것 같아서 부인에게 1년만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부인이 대단하신 게 아닌가. 1년 하고 3등이 당첨됐다. 와, 그 다음에 2등 4회, 3등 60여 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신뢰도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내동에 개인연구소까지 두고 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자, 조 씨처럼 뭐 일본 개인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로또 분석이 2000년대 중반부터 조직화 됐다. 누군가는 당첨이 되고 누구는 미친 듯이 사도 안 되고 뭐 이런 건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보면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전문 회사들이 상장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서 직원이 50명이 넘는 회사가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스터 문이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날렸던 애널리스트 문양근 씨가 로또는 과학이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설립한 회사이다. 자, 애널리스트가 대수확률이 법칙이 맞아 들어가는 통계가 들어가는 로또를 진행을 한다. 이게 주식도 수익 보는 게 로또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뭐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뒤를 보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카이스트 수리학과 교수는 로또는 각 게임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대수확률 법칙이나 뭐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부분이 있는 거, 언젠가는 내가 당첨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일찍 죽었어. 그러면은 당첨금 그 왜 보험금을 갖다 크게 받겠죠. 1억이 일찍 죽었을 때 1억이랑 임종 직전에 1억이랑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일찍 죽으면 이걸 로또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뭐 이런 진행을 했던 회사가 하이셀을 인수를 했고 그 하이셀이 HLB의 전신이었다. 자, 300만원으로 5억을 만든 미다스이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자, 300만원에서 5억으로 종잣돈을 116배나 불린 놀라운 수익률이다. 어마어마하죠. 뭐 주식 유튜버 중에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팍스넷 벤처정보팀장으로 특채된 문양근 씨의 기록이다. 이때는 32살이었고 상장회사 인수할 때쯤이면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유사투자 자문업은 음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긁어모았죠. 뭐 복재성님이나 여러가지 분들, 그러니까 뭐 이게 음지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몰랐으면 음지인 거고 알면은 양지인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야의 고수, 제야의 고수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다.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MBN, 골드, 증권방송, 제가 토마토 이런 것들 전부 다 유사투자자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경제TV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데 보시면 뭐 댓글들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덕사주 문양군을 금감원에 고발합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회사가 기이 발행한 회사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하는데 뭐 원금 갚지 않아서 39만 주 팔아치웠다. 이렇게 댓글이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뭐 맞다 아니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때도 회사채에 대해서 무언가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세력 지도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는 대부분 뭐 CB나 BW 이런 것들을 쓰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뭐 구글 멤버십 가입해 주신 나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글 멤버십에서 종목을 공유했던 거는 뭐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종목들 6개 나간 종목들 중에 수익이 나지 않은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수익 난 것들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월별로 봤을 때 8, 9, 10, 11, 12, 10,
1월 이렇게 했을 때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다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뭐 누군가가 뿌려놨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낫네요. 그죠? 그리고 선물 매도로 수익내는 법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값을 근거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소자본으로 레버리지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 정도 광고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유사투자자문에서 이제 넘어오신 이 문양근 씨가 이제 들어오셔서 하이셀의 총괄대표가 되셨습니다. 하이셀은 인쇄전자 산업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보면은 제조업체를 경영해 본 경험이 전무한데 왜 적자 기업인 하이셀을 인수하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라고 되어 있죠.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 회사랑 진짜 똑같이 가고 있죠. 그죠? 똑같이 가고 있고 인수 주가가 하락세에 있는데 시장의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랑 똑같죠. 뭐 DS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년 지났을까? 개미들 슈퍼개미의 맞짱 소액주주 집단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이셀 1년에 유상증자 2번 소액주주들 레비스타게 주주경영위원회 구성했다. 뿌리난 소액주주들은 지분율을 모아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7%가 안 돼 해볼만한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제가 아는 그 회사도 지분율이 대주주가 크게 없는 거고 거기에서 또 다른 데다 매각을 했다는데 그죠? 아우 저는 뭐 한 5분 전에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이에 대해 하이셀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위축과 해외시장 조기 투자 진출비로 예상치 못한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오는 것들 뭐 LIG가 어디에 나왔었죠?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번 증자로 뭐 재무구조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 대표는 2000년대 초중반 증거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유명세를 탄 바가 있다. 확실하게 이제 그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 그런 스타일. 자, 한성크린테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사들 대부분이 이제 BW 사채 이런 것도 엄청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BW 같은 경우에는 18회차까지 발행이 되었고 19회차에 CB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전환사채 무덤인 거예요. 이 회사 역시도. 그리고 소액주주 보시면은 13,700명 정도가 2014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유주식 수가 90%가 넘는다. 그럼 대주주 지분이 10%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7% 정도 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임원들 내용을 보면은 여기가 무슨 반도체 그다음에 인쇄전자 그런 부분인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그 세무상담이요, 변호사님, 변호사, 그 다음에 뭐 코리아 뭐 경영자원이니까 이거는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 또 있으시고 임원들 중에 여기 이제 유사투자자문 그쪽이시고 팍스넷 사업팀장 유사투자 쪽이고 뭐 DMT 요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와 이게 인원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명 중에 두 분이 사내 이사로 계신데. 제조업 기업에서 이렇게 있다. 어디서 또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액 자체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영업이익 손해날 수밖에 없죠.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 판관비는 뭐 보나마나 급여 부분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기존에 사업했던 사람들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증원을 시켜서 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노동법상 뭐 공고사직 이런 것도 안 되니까요.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요 시기도 보니까 경상개발 연구비가 와 이게 1000원 단위거든요. 2760만 원 정도 나갔다. 아까는 뭐 어디 로봇 회사는 10억 정도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강성 주주분들은 괜찮다. 부동산 화이팅 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 이 시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중공업과 라이프리버를 함께 가지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 연관성 전혀 없죠. 그러면서 이게 쏙 HLB로 가서 지금의 HLB 신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위에서 분명히 무슨 뭐 인쇄 그거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지만 잘 해낼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4년도 6월 17일 날 갑자기 사후면세점을 갖다가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됩니다. 글로벌 택스프리.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 한알량 터지기 전에 중국에서 요커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뭐 마스크팩, 화장품 다 쓸어갔던 그 시기죠. 그래서 제가 이것과 똑같이 맞았던 게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했었던 회사인데, 갑자기 사후 면세점을 해가지고, 여기에 사외이사로 김상중 씨 집어넣고 진행을 했었던 전설의 LIS라는 회사. 결국에 이 LIS는 사업 정상화를 경영진이 시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경영진이 떠나자마자 마스크팩에서 날아갔어요. 그냥 마스크팩이 아니라 마스크죠. 그 코로나에 의해서. 어쨌든 지금은 상장 폐지된 그런 발걸음을 걷고 있다. 근데 이 LIS도 배너홀딩스 이런 라인으로 엮여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비슷한 라인을 타고 있었던 이유겠죠. 야, 그런데 이거 뭐 저번에 봤더니 이거 제모피아 인베스트 5가 이렇게 사명을 바꿔가지고 KRAI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로봇이랑 AI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회사에 투자를 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갑자기 당분기 말에 F디스플레이라는 곳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니드 F디스플레이 고스트 로보틱스에다가 이렇게 279억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니까 고스트 로보틱스가 아니라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금 KRM의 최대 주주인 그 회사, 그곳에서 이거를 가져간 거죠. 야, 이거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로봇인데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네요. 어쨌든 뭐 뭔가를 하겠죠. 한편 소니드는 로봇 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다물 멀티미디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51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2.5% 확보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지분 관계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자산을 양수해 오는 그런 관계까지 있다. 이 차트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이 차트는 지금 박스권에 갇혔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든지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차트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11월 10일부터 23년 1월 2일,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이렇게 뛰었을까? 그리고 3월 달에 분명히 고스트 로보틱스가 뭐 인수가 됐다라는 얘기가 공시에 나오는데, 아, 이거 궁금하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왜 뛰었을까? 갑자기 뭐 올라오고 싶었겠죠. 그죠? 거래량 막 터지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막 나는 사고 싶어서 올렸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모든 세력 지도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런 사진들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판단해 보시고, 오늘도 뭐, 어쨌거나 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보에 대해서 깐건 없습니다. 제보에 대해서 깐건 없어요. 제보 같은 거는 이런 데서 까면은 분명히 역풍 올것 같아서 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회사, 로봇 회사 파이팅. 근데 이런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진짜 여러분들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일반 주주분들, 특히나 뭐 16만 그분의 구독자가 아니었던 분들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굳을 수 있는 것들 먹으실 분들은 크게 먹으시고, 뭐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대로 될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의 글이 참 뭔가 와닿네요. 그죠? 저는 게시판에 있는 글 그냥 가져왔을 뿐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